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림청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. 산림청은 강원도 지역에 건조경보가 지속되고 있고 기상청 예보에서도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. 올 1월 들어 전국에서는 모두 35건의 산불이 발생해 16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평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. 산불재난위기경보는 정도에 따라 관심, 주의, 경계, 심각 순으로 발령됩니다.